네, 정말 귀엽고 깜찍한 그룹이었어요. 네, 요즘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날씬한 것보다는 건강이 더 건강해 보이는 거를 더 소중하잖아요. 사실 그냥 이렇게 마르고 이런 몸보다는 또 활력도 넘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몸을 많은 분들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네, 네, 그렇습니다. 신나는 댄스와 함께 들으니까 그 얘기가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. 음악이 또 많은 분들께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 정유선 아나운서께서는 네. 그 좀 지친다 싶을 때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시나요? 아무래도 좀 기운 나는 예. 댄스 음악 같은 거. 그 곡목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뭐 옛날 노래죠. 90년대 댄스 음악. 요즘 네. 그룹 중에 아는 예, 보이나 뭐 걸그룹 이런 게 있습니까?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. 워너원의 강다니. 아, 강다니 씨. 네. 저희 대본 얘기하면 예, 네.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다. 제 아내는 방탄소년단을 네. 너무 좋아해요. 이게 정국이가 깜찍하다고 매일매일 좋아하고 멋진 보이그룹이죠. 네,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. 네.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어요. 근데 네. 저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바로 발라드. 발라드 장르를 가장 좋아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, 아무래도 발라드를 듣다 보면 그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약간 또 지금 어울리게 찬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. 네. 이 밤에 또 어울리는 발라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. 자, 요즘 이분 빼고는 이 장르를 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. 맞아요. 예. 네.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?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. 자, 길구본부가 전하는 감미로운 무대 함께 찾아보시죠. 시간이 멈춘 듯이 너를 기다려